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깜찍 발랄한 행복 배달부 손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한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네. 저 뭐 변한 거 없나요? 소연 씨 작년만 하더라도 저하고 몸무게 똑같았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쪘고 소연 씨는 있는 대로 살이 빠졌죠. 딩동댕동 선생님한테 농담도 잘하셔가지고 하다가요 작년 제가 정말 통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네요. 제가요 일부러 살을 정말 많이 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옷 입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더욱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서 전 좋은데요. 한 가지 걱정인 게 일부러 많이 굶었더니요. 살을 뺐더니 건강이 조금 나빠진 것 같아서. 그럼요. 살 잘못 빼면 폐인데요. 네, 그런 것 같아서. 하지만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충 음식 또 영양 음식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다시 좀 보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살을 뺐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운 데서 선교원이라고 살이 많이 빠지셨잖아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건강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기로 할 건데요. 네. 어떤 음식 만들 건가요? 네, 한여름에 입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맛도 잡아주고요. 또 몸에도 이로운 호박수제비 준비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고요. 몸에도 이로울 것 같은 호박수제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로 지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붓기를 빼는 호박으로 만드는 요리 호박수제비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호박 1개, 달걀 1개, 냉동홍합 12개, 감자 2개, 실파, 통밀가루 4컵 반, 포도씨 오일 1큰술이 필요하고요. 부재료로는 물 9컵, 생강즙 반큰술, 국간장, 참치액 각각 1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 각각 2큰술, 청양고추 4개, 소금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호박수제비 먼저 만들어볼까요? 네, 이 호박수제비는요 네. 감자도 썰을 거지만 이렇게 넣고 호박을 먼저 썰을 거예요. 선생님 호박은요 정말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이 네. 아닐까 생각돼요. 네. 붓기에도 좋고요. 또 예전에는요 네. 이 몸 안에 있는 또 세균들을 또 잡아주는 네, 그런 기생충을 네. 예, 구충제 역할을 구충제 했어요. 역할을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었을 때는요 네. 이 애호박을 따가지고 먹었어요. 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드셨나요? 아니 저 때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구충제 먹었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그럼 호박을 네. 새토막으로 잘라갖고 네. 갈아야 되나요? 네, 계란 넣고요. 네, 호박과 계란을 넣고요. 네, 조금 넣고 물 조금만 넣고요. 네,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라라만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저는 호박 수제비 해가지고 네. 호박을 송송 썰어 넣어서 네. 끓이는 수제비라고 생각했는데 호박을 또 이렇게 가네요 선생님. 네 갈아가지고 하면은요 네. 나중에 호박도 색깔도 변하지가 않고 네. 해놨을 때 음식도 얌전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네. 겨울에는 늙은 호박을 가지고 하시면은요 보기에도 좋고 또 겨울에 또 겨울대로 또 구수한 맛 때문에 한겨울에 또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 조금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그리고 소금. 이제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할 거예요. 네. 수제비는 반죽을 해가지고요. 1시간 네. 이상 놔둬야지만 글루텐이 형성돼가지고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비닐에 담아가지고 실온에 보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미리 만드시면 되겠죠. 호박 수제비라는 네. 말이 선생님 저절로 나오는 게 호박으로 갈아서 네. 원래 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호박을 갈아서 반죽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호박 수제비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호박 넣었으니까 호박 수제비고 감자 넣으면 감자 수제비고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구할 수 없는 호박을 못 구하면 쑥이나 쑥은 더 못 구하죠. 호박은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있어요. 그리고 호박은 척박한 땅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가 길거리에서 사도 상관이 없는 거가 농약을 안 뿌려도요. 부추하고 호박은 굉장히 잘 자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역시 저는 음식의 초보. 선생님은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다 됐거든요. 네. 그럼 요거 이제 비닐 위에 담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요 비닐에다가 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네. 손 하나도 안 닿고 다 됐죠. 어, 진짜요. 원래 수제비하면 손에 다 달라붙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네. 음식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다가 한 시간 정도 놔두고 냉장고 한 구석에 넣어놓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근사하게 좀 집 식구들도 드실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한쪽에 놔두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냉동 홍합이거든요. 네. 냉동 홍합 썰어주세요. 4등분으로. 4등분이요? 네. 홍합도 선생님 네. 우리 여자들 몸에 참 좋은 음식이잖아요. 네, 홍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네. 이렇게 붉은 생각 나는 거는 순놈이고요. 네. 요거 하얀색은 암놈이에요. 아~ 그래서 맛이 약간씩 다른데 네. 섞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너무 붉어갖고 부담스러운데 아니거든요. 다 네. 좋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요. 양념을 넣고 볶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홍합을 넣은 거 하고요 볶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 다 넣어가지고 볶아주세요. 처음에 여기 다진 마늘 하고요. 다진 마늘 넣고요. 네, 여기 참기름 좀 주세요. 생강즙 하고 생강즙 하고 참기름 참치액 참치액 네 참치액 하고 간장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후추하고 소금 좀 넣고 계속 볶아줄 거예요. 선생님 음식은요. 네. 특별하지 않은 재료로 특별하게 만드는 정말 특별한 음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철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시절 음식인데요. 네. 제철 음식 가지고 그냥 편하게 드시는 거가 제일 건강해지는 거고요. 제일 건강해지는 거는요. 집밥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네. 집밥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외부에서 밥을 사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드시면서 네. 그냥 집밥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볶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넣어줄 거고요. 청양고추도. 아, 고추를 네, 썰지 않고 그냥 네, 넣어요? 그리고 이제 감자도 다 넣을 거예요. 감자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 정도 크기로. 네. 요 정도. 너무 크지 않고 너무 뚱뚱하지 않게. 딱 네. 펐을 때 밥 숟가락이 올라가게. 네. 옛날 어른들이 이제 크기를 정할 때도 그냥 자른 거가 아니라 밥 숟가락이 올라가는 크기로 잘라가지고요. 네. 먹는 사람을 편하게 해줬어요. 조금 이거 한참 볶다가 물을 보줘야지만 맛있지. 그냥 처음에 양념 넣었다고 똑같이 그냥 레시피대로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제 홍합을 확실하게 볶아가지고요. 네. 국물을 뽀얗게 낸 다음에 이제 넣어주시면 맛있죠.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네. 이거 집에서 꼭 하세요. 정말 이거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해요. 제가 CGN 방송에서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음식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트곡만 골라서 하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왔을 때 너무 근사하고 수제비를 안 넣고 국을 끓일 때는요.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두부만 많이 송송송 썰어넣어도 맛있고요. 네. 또 계란 하나 풀어넣으면 또 계란국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요. 네. 정말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네. 아,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삼시세끼를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항상 식욕이 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맛 없는 건 별로 없는데 네.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없어졌냐면요.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금식을 좀 해보니까 네. 3일만 굶었다가 밥을 먹어도 얼마나 소금에 밥을 먹어도 맛있던지 그다음부터 좀 까다로운 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 없으시죠. 그럴 땐 조금 입맛나게 드시려면은요. 밥에다가 밥을 그냥 하지 마시고 황태를 삶던지 멸치를 좀 삶아가지고요. 그 국물에다가 밥을 하시던지 아니면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네. 그 물로 밥을 하시면은요. 밥맛이 조금 나고요. 또 거기에다가 찹쌀을 조금 넣어주거나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은 입에 조금 딱 붙지요, 밥이. 요새처럼 특히 더 더울 때예요, 선생님. 네. 더위를 먹었을 때는 어떤 걸 먹어주면 더위 네. 싹 가시고. 더위 먹었을 네. 때는요, 제일 좋은 거가 수박을 강판에 갈으세요. 네. 수박을 강판에 갈아가지고요, 설탕을 조금만 넣고 계속 졸여요. 계속 졸이면은요, 이게 껄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차기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생수에다가 조금씩 타가지고 드시면은요, 굉장히 좋고, 또 최고 좋은 거는 오미자 국물인데, 오미자를 맹물에다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환기를 넣고 끓인 다음에 식혀가지고 네. 오미자 우려가지고 드시면은 환기 오미자 차를 냉차를 해서 드시면 와. 좋고요. 그럼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아요. 네. 더울 때는요 사실 목욕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물 부어주고 네. 감자 넣어줄 네. 거예요. 접시 좀 주실래요? 감자 네. 담을게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감자에서요, 좀 싹이 나가지고 파랗게 된 건 다 독소니까 네. 아낌없이 싹싹 떼어내야지만 우리가 몸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감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감자는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잠잘 때도 그렇고 또 감자 드셔도 그렇고, 이 감자는 정말 삶아도 비타민C가 죽지 않으니까 땅속에 있는 비타민C 공주예요. 물 다 넣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찬물부터 끓기 시작해야지만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물을 낼 때는 찬물부터, 건더기를 먹을 때는 뜨거운 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소고기 덩어리로 육수를 낼 때도 그렇고 수육을 드실 때도 좀 편하겠죠. 네, 감자에 하나 더 붙이자면 선생님. 네. 이렇게 더울 때 이게 피부가 많이 햇볕에 끌렸을 때 있잖아요. 네.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네. 그걸 탄 부위에 올려주면 정말 완화도 되고 네. 다시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갈아서 할 때는 밀가루를 네. 섞어야지만 되고요. 맞아요. 감자를 얇게 이제 채칼로 얇게 밀어가지고요. 이렇게 붙여주면 열이 빠지고요. 네. 가지를 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수제비 같은 거 끓이면은요 얼굴에 있는 주근깨가 다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주근깨 없어지려면 피부과 가셔야 돼요. 피부과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옛날 방법은 그냥 가지 붙이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그럼 가족들이 가지가지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가지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가지가지 네. 하는구나 네, 그러는 거예요. 가지가지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호박은 씨앗에서부터 줄기, 꼭지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음식인데요. 호박 씨앗은 살충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회충이나 간 디스토마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 후에 젖이 잘 안 나올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박 줄기는 복통이나 생리불순에 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박 꼭지는 종기나 화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호박은 비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되며, 부종을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신 부종이 있다던가 산 후에 붓기가 내리지 않는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자, 이제 보글보글 우리 또 이제 수제비 넣을 국이 끓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수제비를 이제 띄어서 넣기만 하면 되나요? 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물을 끓여야 되나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감자가 익을 때까지. 아,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자, 파를 쫑쫑 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주시고요. 네. 수제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네. 손에다가 일단 이렇게 딱 놔두시고 여기다 네. 놔두시고 물을 이렇게 놓고요. 네. 뚜껑을 열은 다음에 수제비를요 이렇게 있죠. 그걸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뭐 따로 밀가루 이런 거 묻히는 거가 아니라 네. 네,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띄세요. 이렇게 띄시는데 네. 손에다가 물을 묻혀요. 아. 그래야지만 얇게 띄어져요. 네. 네. 아, 수제비요 선생님. 네. 아, 이렇게 띄니까 옛날... 조금씩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게 아니라 그럼 손에 달라붙죠. 이렇게 네, 너무 제가. 붙였네요, 제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네, 너무 손에다가 한번 묻혀서 앞에만 이렇게. 그래야지만 얇아져요. 네. 물을 다 묻히면 두꺼워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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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를요 네. 지금 요리하면서 이렇게 띄니까요 네. 어렸을 때 언니하고 함께 만들던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부모님이 바쁘셔서 네. 집에 안 계시다 언니가 우리 재밌게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요. 아 그래서 네. 네. 막 만들어서 먹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물로 해서 띄는 거 모르잖아요. 네. 이만한 크기를 넣어갖고 아, 나중에 익으면 아 이거 내 거 그래서 제가 먹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선생님. 선생님은 수제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저는 수제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고 옛날에는 이제 네. 그 주택에서 그 취사 도구가 네. 연탄이었어요. 네. 연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김치 부침개를 너무너무 잘 부치니까 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언을 하셨어요. 아. 우리 시내는 부침개만 부쳐도 먹고 살겠구나. 어렸을 때 200장을 부치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넌 얘 입에서 거품도 안 나니 이랬는데 네. 그 음식하는 일이 어렸을 때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많았었고 또 성격도 단순해가지고 누가 또 맛있다 그러면 또 약간 목숨 걸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일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요. 겨울보다 여름에 수제비를 많이 또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에 아니 겨울에도 수제비 많이 먹고 요즘에는 네. 뭐 칼제비라는 것도 있어요. 네. 칼국수하고 수제비 섞인 거. 혹시 칼 들은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리고 뭐 네. 어떤 집 가면은 네. 여기 불뚝이라는 거 아시죠? 불고기 뚝배기요. 오 예. 근데 또 뚝딱도 있어요. 뚝딱은 뭐예요, 선생님? 네. 뚝 저기 뭐야 뚝배기 닭볶음. 와 뚝딱.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요 김삼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메뉴를 시켜봤더니 네. 김치 삼겹살 볶음. 와. 요새는 말 줄이는 게 다 유행해가지고 뭐 열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럼요. 맹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맹미? 물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말이래요. 네. 맹미. 뭐 궁금하지 않거든? 이런 말 뜻이래요. 아, 그래요? 와, 선생님도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국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 초등학교 아이들. 네. 선생님, 이걸요. 네. 호박을 갈아서 지금 반죽한 거잖아요. 네. 이걸로 수제비 말고도 칼국수. 호떡도 해도 맛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호떡해도 좋죠. 네. 뭐 녹차도 되고 호박도 되고 다 되니까. 네. 그리고 케이크도 만들고 다 해요. 아. 과자도 만들고. 손에다가 물만 묻히면 아주 잘 돼요. 네. 아, 손에다 물 묻히니까 손이 얇게 떨어지네요. 네. 한 번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호박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호박을 넣어놓으면요 호박을 채를 쳐가지고 호박 수제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한테 끓이다 보면 호박색이 싹 죽어가지고 예쁘지를 않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네. 손님들이 만약에 늦게 와갖고 재탕으로 조금 끓여야 될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얼른 수제비를 건져놓고요. 네. 다시 국물을 넣고 끓이면서 위에다가 호박을 얇게 썰어갖고 날려놓으면은 네. 호박 수제비가 좀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좀 예뻐 보이죠. 네, 호박 수제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호박 수제비 누구랑 먹으면 가장 좋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저요. 소연 씨. 저요? 네. 저하고? 네, 왜냐면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저랑 네. 옛날에 똑같은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려고. 저를? 너무 마르면 나도 네. 아들이 있잖아. 네. 마른 여자 안 좋아한다니까. 아, 진짜요? 예, 마른 거는 그냥 보기는 좋은데 결혼할 때 만약에 며느리 될 여자가 말랐잖아. 네. 그럼 걱정돼. 그쵸, 선생님. 왜냐면 우리 아들 힘들게 할까 봐. 약해서. 근데 딱 보기에도 선생님 네. 제가 좀 가녀뻐 보이나요? 네. 뼈밖에 없어요. 전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두리둥실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뼈밖에 없어요. 너무 말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너무 살 빼면 폐인데. 선생님. 네. 저한테 질투나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화면에 제가 더 날씬하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속마음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네.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네. 마지막에 나갈 때 이걸 큰 상체 나가도 좋고 네. 이 청양고추만 건져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면 제일 좋은 거가요. 네. 호박이 색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주 네. 좋죠. 예.
네, 이제 선생님 청양고추를 빼는 건가요? 네, 요 고추는 빼야지 네. 향에 나갈 때 얌전하지 않죠. 그래서 네.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싹싹싹 썰어내 갈 수도 있는데 요 그냥 호박 시원하게 드시려면은요 청양고추 씹히는 것보다 이렇게 매콤한 맛만 뺀 다음에 건져내는 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얌전하게 건져내 주시고 네. 네, 이것만 이제 퍼가지고 나가면 되겠어요. 근데 웰빙웰빙해서 정말 네. 웰빙 수제비 같아요. 색깔이 호박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좋죠. 와, 녹색빛이 나는 게 너무나 건강할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요. 네. 늘 하얀색이었는데 녹색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제비에다가 색 좀 내갖고 드시면 네. 좋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요 밥 말아 드세요. 와, 예, 얼마나 밥 말아 드시면 맛있는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지고 일단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 파를 뿌려주면 되나요? 네, 파 가운데다가 뿌릴게요. 네. 여기도 이제 국물이 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야지만 이게 시원하니까 수제비는 또 국물 들어가 정확하게 이렇게 두드려야죠. 네. 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예. 다 완성했습니다. 네, 몸에 좋고 시원한 호박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초록색이 가득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행복한 식탁의 요리 여름철 몸을 즐겁게 하는 영양식 호박수제비 만드는 법 공개합니다. 준비한 호박은 큼직하게 썬다. 믹서기에 호박과 달걀 한 개를 넣고 곱게 간다. 통밀가루 4컵 반에 곱게 간 호박, 포도씨유 한 큰술, 소금 후추를 넣고 치대어 반죽을 만든다. 반죽이 어느 정도 되면 비닐봉지에 싼 후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둔다. 감자는 먹기 좋게 썰고 홍합은 6등분 되도록 썬다. 실파는 송송 썬다. 팬에 홍합, 다진 마늘, 참기름 각각 2큰술, 생강즙 반큰술을 넣어 볶는다. 냄비에 물 9컵을 붓고 볶은 홍합, 감자, 썰지 않은 청양고추, 국간장 참치에 각각 한 큰술, 소금 후추를 넣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물을 살짝 묻힌 손으로 호박 수제비 반죽을 얇게 뜯어놨는다. 수제비가 다 끓으면 청양고추는 걷어낸 뒤 우묵한 그릇에 담고 송송 썬 실파를 넣는다. 쫄깃하고 담백한 수제비와 시원한 국물이 조화로운 호박 수제비 완성입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던 이삭에게 야곱이 몰래 다가와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안 에서를 피해 사막으로 도망친 야곱. 찌는 듯한 햇볕 아래 그는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더위에 지친 야곱을 위해 마세천사 시네리아를 보내주셨어요. 시네리아가 야곱에게 내민 것은 호박 수제비. 호박 수제비를 먹은 야곱은 기운을 내 길을 떠났고 결국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었답니다. 사막의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행복한 요리 호박 수제비. 네, 맛있는 음식도 다 만들어 봤고요. 늘 식탁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말씀 한 구절 선생님 나눠주시죠. 네, 군대 가는 아들한테 이 말씀 참 많이 하고요. 힘들어할 때 이 얘기 참 많이 나누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는 분이 이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는 예수를 믿으면서 수술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남편이 열심히 듣더니 부인이 막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여보 아시아를 기억해 아시아를 기억해 그래가지고 계속 수술하면서 마취하기 전까지 아시아가 뭔가 생각했더니 이사여서 이 말씀이었대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 호박수제비 시원하게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